네, 안녕하십니까. DYB 송파 캠퍼스 문정모 대표 강사 김솔입니다. 오늘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 모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고등학교 갈 생각에 지금 한참 엄청 설레고 2월도 반이나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기쁘고 공부할 생각에 신이 나시죠? 학생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별 내신 경향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나는 여정의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학교별 기출 경향. 우리 학교 문제 스타일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학교별 기출 킬러 문항. 어떤 문제가 고득점과 안 고득점의 그 차이를 만들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아,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문제만 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비, 전략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네 번째로는 DYB 내신 시간표. 우리가 어떤 스케줄로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일지, 문정부는 언제 와서 언제 공부를 하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DYB 내신 플로우. 이거는요, 우리가 내신 기간에 쓰는 교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단계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문정고등학교. 예. 자, 우리 학교 영어 시험 대비의 포인트는 첫 번째, 포괄적인 범위 학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뭔가 뜬구름 같을 텐데, 일단은 알아두세요. 포괄적인 범위 학습. 자,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한 문장 구조 분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말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정고등학교 시험 범위 특징은요, 첫 번째로 많지 않고 적당한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조금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우 너무 세세하게 나오니까 신경 써야 될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위가 많으면은 애초에 내가 양에 압도되어 버려서 아 시작도 하기 싫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비해 우리 학교는 딱 적당한 편이에요. 이 말이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과서 2과 모의고사 15지문 내외, 그리고 모의고사 듣기 2회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듣기 2회, 기말고사에만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게 모의고사 듣기 문제가 15점 100점으로 6문항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비중이 높은 편이긴 한데, 난이도가 막 크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듣기로 문제 시험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는 내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전날에 전체 듣기 시험 범위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서술형 특징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여기는 시험 범위 대비 서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편, 네, 서술형이 많아요. 우리 총 32문항 중에 우리 학교에서 중간고사에서 서술형 10문제 출제되었고, 기말고사에서는 8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문제 스타일은 빈칸 완성도 있고, 단어 배열도 있고, 어법 변형도 있고, 틀린 부분 찾아서 고쳐 그렇죠. 쓰는 진짜 정말 총체적인 포괄적인 문제 유형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에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모든 범위 철저한 학습. 왜냐면은 우리가 시험 범위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지만 교과서에서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출제 비중이 50대 50이에요. 되게 깔끔하게 반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교과서 위주로 가야겠어. 나는 모의고사 위주로 가야. 이게 소용이 없어버려요. 놓치는 부분 없이 모든 지문에 완벽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용 파악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무분별한 문장 암기 X. 지금까지 문장 어느 정도 암기해서 시험 넘겨본 적 그런 경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 일단 빡센 것부터 그러하지만 우리 학교는 특히나 그게 안 통해요. 무분별한 문장 암기는 지문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학교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해도 안 했는데 막 쓰기만 하고 문장 구조 막 보고 있고 내용은 모르면서 이런 거는 진짜 지양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건 정확한 문장 구조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출제 뒤좀 살펴보면은요. 왼쪽은 1학기 중간고사 작년 거예요. 오른쪽은 1학기 기말고사예요. 여기에서 교과서와 부교재 비중이 거의 반반이라는 거 보이실 거고, 기말은 듣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갈렸지만 그래도 교과서와 독해 부교재 반반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법은 8문항, 어휘는 3문항 출제가 되었어요. 중간고사 기준으로. 그리고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죠? 서술형은 10문제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말고사에서는 듣기가 6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어법 비중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정말 골고루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같이 볼까요? 문제 떴어. 자, 이 문제는 어법 문항인데요. 조금씩 변형이 들어가 있어요. 변형을 대놓고 한게 아니라 진짜 짜증나게 짜잘하게 해놨거든요. 이런 짜잘한 변형은 암기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한테 치명적이에요. 원래 nothing went right이었는데 all went wrong.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은 지문 쭉 보다가 이거 나 외웠어 하고 읽다가 어가 아니네 하면서 이제 멘탈 털리고 그 뒤로는 꿋꿋한 사고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기 어휘 변형된 거 보이시죠? 어휘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앞서서 본 문제랑 비슷한 유형인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이 문제는 특히나 작년에 원문 변형해서 Inspiring랑 Awakening 이거 바꿔서 나와서 학생들이 쉽게 풀다가 여기서 막혔던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학교는 또 평소에 어법, 어휘 실력을 또 요구하기도 해요. 학교에서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교과서에서 굳이 다룬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 어느 정도 알고 있니? 어느 정도 숙지되어 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빈칸 유형이에요. 얘는 원문을 변형하고 내용 추가해서 어법 문제가 출제된 건데 이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변형이라는 아이의 특징,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내가 쭉 읽다가 내가 모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야. 이게 바뀌었다는 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완벽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원래 그 지문에 나왔던 문장이랑 시험지에 나와 있던 문장이랑 의미가 같은데 이거 문법적 구조로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당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근데 좀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계속 어법 나와요. 네, 우리 학교가 이렇게 어법 가지고 변형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학교보다도 어법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법 공부에 소홀한 학생들은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어법, 우리 중학교 때는 막몇 과에서 다루는 문법은 이거랑 이거니까 이거랑 연관된 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통합이죠. 중학교 3년 과정에서 배운 문법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 당연히 숙지하고 있겠지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치가 제수로 안 쓰이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문장 여기에 분사 써야 되는데 분사 형태를 넣어버린 거, 이거 교과서에서 중심 어법으로 다루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네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문법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계속 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우리 학교 어휘, 어법 위주로 쭉쭉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형 변형하는 영장 문제 나오기 때문에 기본 어법 바탕으로 플러스 내용 이해까지 연결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돼요. 어법 지금 한 8번 정도 말한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근데 여기까지 듣고 나서, 저거는 나랑 좀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당연한 우리 공부하는 스타일 다 달라요.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하고 어떤 게 중요한지 우리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 공부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나는 상위권 목표다. 나는 완벽주의자다. 한 친구들은요, 우리 학교 시험 범위가 다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랑 구교재 반반씩 깔끔하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암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완벽주의자다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암기한 걸 바탕으로 변형이랑 빈칸 대비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 해야지 내가 원하는 완벽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 나는 노력한 내 모습에 만족해. 나는 투비 상위권이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제 가장 위험한 공부 스타일에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영어 문장만 암기하면 지문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문장 구조 분석 먼저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로 내용 이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DIB에서 만든 자료 중에 빈칸이나 밑줄, 어순배열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다양하게 학습한 뒤에 암기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아까 내가 말했던 중요한 시간표. 우리는 중간고사 대비 3월 20일 월요일 수업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주 2회 수업 5시간씩인데 이걸 반으로 쪼개서 2시간 30분씩 언제 오느냐? 화요일, 목요일 화목반이에요. 아프라임 5시에서 7시 30분까지 빨리하고 빨리 갑시다. 빨리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시작하면 좋단 말이에요. 10시간 계속 할 수도 있고. 아, 장난이에요? 네. 어쨌든 요거를 한번 캡처를 해서 친구들한테 영업을 해볼까? 우리 이런 시간표로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진짜 궁금할 거, 내신 범위가 방대하고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혼자 대비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시험 대비 방법 풀었잖아. 근데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DYB에서 같이 준비를 하자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신 준비를 할까요? 플로우를 타러 가볼까요? 여기 써져 있다시피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특기 단어 나와 있어요. 우리 학교는 시험 범위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작년 기준이어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를 뿐더러 교과서와 모의고사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교과서와 듣기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완벽 내신 플로우 여기 보시면은요. 1, 2, 3, 4 수업, 응용, 꽁꽁 분석, 파이널 나와 있는데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세요. 영, 어휘, 1, 수업용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암기를 하고 확인을 할수 있는 과정이 되도록 각 교재별로 이게 0, 1이 최대 12단계까지 응용 문제를 제공합니다. 해석 쓰는 거, 그리고 영작하는 거, 이렇게 별 표시되어 있는 문장도 보이실 거예요. 이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빈칸이나 어법, 어휘 고르는 문제 등을 통해서 상위권 친구들은 이 문제로 암기를 한 다음에 확인하는 과정으로 연습을 하면 될것 같고요. 암기가 힘든 우리 투비 상위권 친구들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문장별로 핵심 포인트 파악할 수 있게 빈칸 뚫리는 데가 어딘지 파악을 하면서 아 여기가 중요하겠구나 파악하면서 반복 학습으로 암기 효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문장 삽입 빈칸 어버이 순서 쭉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지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문제 풀어야죠. 예상 문제 1차, 2차. 문제를 다양한 유형을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수 있도록 문제 푸는 단계도 지금 10단계, 11단계까지 왔어요. 준비되어 있고요. 서술형, 어순, 배열로 마무리까지 할수 있도록 여기까지가 질문에 대한 우리 문제 풀이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코코. 여기는요. DYB 꼼꼼 분석훈 네, 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빈칸이랑 중요 어법 위치, 별 문장, 토픽 센텐스 꼼꼼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여기 별 문장은 서술형에서 나올 법한 문장들로 엄선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서술형 대비까지 할수 있어요. 우리는 서술형이 중요하니까 별 문장 기본적으로 깔아서 서술형 대비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학생들이 가장 사랑하고 원하고 싫다고 질투하는 우리 DYB만의 손필기 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거의 전 범위, 시험 범위 전체 손필기본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문장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해 드리고, 어법, 어휘 각각 나누어서 색깔펜으로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립니다. 게다가 미니 사이즈여서 학생들이 들고 다니면서 쉽게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분석본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분석본이랑 손필기본은 다르다는 걸 저는 너무 자랑을 하고 싶어요. 분석본은 시중에 많단 말이야. 근데 손필기본은요, 우리가 뻔하게 알수 있는 어법이나 문장 구조가 아니라 실제 가능성에 포인트를 두고 만드는 필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뭐가 나올 법하다, 나오겠다 하는 거를 저희가 찝어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뭘 통해서? 내신 대비 적중 사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수업을 하면서 학교 전문가가 된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직전 수업까지 진행되는 수업에서 학교별 파이널 모의고사, 직전 대비 시뮬레이션에서 적중률이 상당히 높답니다. 그래서 직전 수업까지 참여하신다면 여러분이 완벽한 내신 대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휘 문제에서 적중 사례 나와 있습니다. 빙판 그대로 나와 있는 문제고,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직전 대비 자료에서 본문 변형된 서술형 예상 문제. 이 문장이 이 왼쪽에 있는 서술형 변형 문제가 그 파이널 때푼 문제인데, 이게 다음날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희열을 느끼겠어요, 내가? 이거 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더 봤던 문장인데 이거 쓰라고 하네? 나는 다 알고 있어. 다 외워져 있으니까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여기는 제가 자랑을 크게 하고 싶어서 확대를 좀 해볼게요. Otherwise를 보시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접할 때 Otherwise니 그냥 부사니까 넘겨도 될것 같아요. 그냥 넘겨. 이거를 깊게 보지 않아요. 근데 얘를 풀어서 얘가 그 if절을 대신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가정을 할수 있게 쓰이는 경우를 여기에서 풀어서 쓰라고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오른쪽 보시면은 otherwise가 뜻하는 내용, 손필기본에서 나왔었던 것 그대로 정답으로 쓸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도요, 손필기 자료에서 본문 변형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요약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왼쪽 보시면은 지문 정리되어 있고, 손필기로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지문 내용이 아니라 요약문 문제라서 본문 변형에 해당이 되는데 서술형에서 적중한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 문제도 우리 듣기 나오잖아요. 듣기 문제도 예상 보기 정답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공부해서 파이널까지 착착착 정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 보시면은요, 관리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느끼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DYB는 대형 학원이지만 1대1 밀착 케어가 장점입니다. 학생별로 장점과 단점을 빠르게 파악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시키는 내신 대비 과정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슬슬 따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결석을 했어. 늦게 왔어. 아니면 멍 때려 버렸어. 수업을 들었어. 근데 귀로만 들었어. 뇌로 연결을 해버리지 못한 거야. 그런 경우에는요, 24/7 study. 우리 같이 복습할 수 있도록 매 수업 지나고 나면은 그 수업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합니다. 언제든지 복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은 위클리 플래너 보여드리는데,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고 어떤 일정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혼자 하면 그 내가 결단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 할일 써져 있는데, 이거는 그 책에 나온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좀 밑에 있는 애들은 다음에 내가 시간 났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정도는 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을 알려드리고 있는 위클리 플래너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떤 구조로 같이 공부를 하는지 살펴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출 분석은 작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문제 출제 스타일은 달라진다고 해도 우리 학교에서
좋아하는 큰 틀이나 특징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중요성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마트한 선택으로 도와주고 준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 고등부 성적 우수자에 네 이름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고3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랑은 그만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설명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거 클릭하셔서 이름 그리고 무슨 반인지 같이 써주시고 궁금한 점 질문 작성해주셔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